올라 아우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과 휴일은 잘 쉬셨나요? 다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주말을 끼고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570 메인보드의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X590 메인보드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이 라이젠 메모리 계산기 개발자인 뭐 USMUS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에 기가바이트의 메인보드 바이오스 안에 있는 X590을 확인했다고 올린 거죠. 여기서 일단 X590이 X570보다 뭐 PCI Express 4.0 요 부분이 좀 더 보강된 모델일 것이라는 게 일단 대다수의 추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정보들과 함께 정리를 또 해보자면 현재 X570 칩셋은 AMD가 이 자체 제작을 하고 있죠. 기존에는 에즈미디어를 통해서 제작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따지고 보면 이 그렇잖아도 비싸게 나온다고 해서 걱정인 X570 메인보드에서 이 강화된 거면 더 비싼 것 아니냐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일단 X590은 루머고 뭐 추측 기반이니까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조금 반가울 수 있는 소식은 이 디지타임즈로부터 나온 소식인데 에즈미디어가 B550 또는 A520이라는 뭐 이것도 가칭입니다. 아직 정확한 명칭은 아니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고요. 이걸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해당 칩셋을 연말에 메인보드 제조사에 공급할 계획이라는 소식이고요. 뭐 어쨌든 이것도 일단 루머입니다. 소식대로 진행된다고 할 경우에 2020년 그러니까 내년 초에는 이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유출된 루머들과 이 내용들을 봤을 때 한 가지 공통점은 올해 안에 X570 이외의 칩셋이 출시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래 전해드릴 내용이었는데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상은 하나지만 촬영은 두 번 이상 했어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B550 또는 A520 메인보드를 에즈미디어에서 출시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 디지타임즈를 통해서 나온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에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디지타임즈는 에즈미디어가 B550 및 A520 칩셋에 대한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어요. 2019년 4분기에 공급할 것이라는 부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했고 오피셜이라고 일단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런데 B550과 A520은 PCI Express 3.0을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게 흘러가는데 아직 완벽하게 오피셜화된 것은 없다는 게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 뭐 이게 복잡해요.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이 둘로 나뉩니다. B550과 A520이 PCI Express 4.0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쪽과 적어도 하나의 PCI Express 4.0 뭐 16배속 슬롯 하나, 그 다음에 PCI Express 4.0 이제 4배속 MDAT용 4배속 슬롯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PCI Express 3.0 버전일 것이다 뭐 라는 내용으로 또 나뉩니다. 무엇이 되었든 일단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B550이나 A520이 PCI Express 4.0 지원에 있어서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일하죠. 좀 더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이 제품 라인의 빠른 출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바이두 포럼 페이지를 통해서 한 유저가 이 라이젠 3000 시리즈와 함께 인텔의 10나노 이 써니커브 코어가 탑재된 아이스레이크 CPU와 이 코멘레이크의 엔지니어링 샘플을 가지고 이 CPU G의 싱글 코어 성능 벤치 점수를 돌린 걸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스샷을 보시면 뭐가 많이 나열돼 있어서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스샷의 진위를 놓고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 루머 기반이니까 어디까지나 루머로 생각하고 봐야 한다는 건 아시겠죠? 만약 이 스샷이 진짜라고 뭐 할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나입니다. 여기 기록된 게 이 다니엘 코어의 성능을 수치화한 부분인데 보게 되면 이 10나노 기반인 써니커브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클럭 스피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 코어의 점수가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결국 10나노 공정에서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IPC가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겠죠. 일단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그럼 반대로 이 코멘레이크의 경우 5.3GHz로 오버클럭한 이 9700K와 비교했을 때 5.2GHz의 코멘레이크는 한 5점 정도 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멘레이크의 경우 분명히 클럭 스피드가 올라갔고 이전보다 좋아진 부분은 있겠지만 결론은 뭐... 대체 이 스샷을 무슨 목적으로 올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인텔 10나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올린 건지 아니면 AMD의 라이젠 3000을 강조하기 위해서 올린 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코멘레이크가 보여주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결론은 이 실제 필드 테스트 전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뭐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루머 쪽에서 나오는 성능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봐야겠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영상을 놓치시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두였습니다.